폭염으로 도내에서 폐사한 가축이 1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가 긴급 대책반 운영을 시작했지만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혈세로 치워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한편의 뉴스 리포트가 만들어져 방송되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영상 리포트 더봄에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한 도내 가축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원도가 긴급 방역 대책반을 투입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으로 힘든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돼지와 닭 등 가축들도 계속된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무더위 때문에 폐사한 가축은 모두 16만 마리를 넘습니다. 돼지가 1,000마리, 닭이 16만 마리 폐사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동해와 태백, 속초, 정선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자 가축방역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강원도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동물의료시험소 가축진료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최근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도 현장정보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취약지역 농가 73곳의 가축에 대해서는 긴급 진료를 실시하고 영양제 700kg을 공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 3일에는 비타민 영양제와 면역 증강제 등 동물 약품 구입을 위해 예비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될 경우 지쳐있는 가축들의 폐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역대 최악의 가축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네, 올여름 경포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막대한 비용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에 버리는 쓰레기는 주로 밤에 많이 나옵니다. 술병과 먹다 남은 안주, 담배꽁초, 돗자리 등 다양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수욕장 흡연 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시군들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엔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지만 실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올여름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예산은 강릉시가 3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양군 2억 7천, 삼척시 1억 3천, 속초시 8,300, 동해시 5,300, 고성군 2,400만 원으로 모두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겐 과태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해안 시군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6개 시군 함께 같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광부서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부서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좀 협의를 한 후에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용객과 관리자가 함께 갖고 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아닌 수요자 부담이 좀 돼야 되고요. 해수욕장 이용객은 그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도 뒤따라야만 동해안 해수욕장의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각 시군마다 센터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개발 사업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4개 시군이 따로따로 추진했습니다. 강원도는 폐광 기금을 4개 시군에 나눠주는 데 그칠 뿐이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정부 주도로 개발 사업을 기획, 관리, 분석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돕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지원위원회를 둬서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본 정책이라고 할까, 미래 발전 계획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해야만이 우리 폐광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가 도지사 공약인 만큼 강원도도 지난 1일 태백시를 찾아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폐광지역을 발전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의 확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군마다 센터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태백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개발 계획이나 계획의 실행이나 이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준비를 해온 것도 태백시가 가장 먼저 했죠. 태백시는 지난 1일 원팀 토론회에서도 유치 최적지가 태백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선이나 삼척 영월 등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안 잡힌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자립경제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 리포트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밤마다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한편의 뉴스 리포트가 만들어져 방송되기까지의 과정을 김종윤 영상취재기자가 동행해 카메라 렌즈에 담았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 새벽 4시가 되자 청소 인력 40여 명이 한번 한국의 마중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앵커 스탠바이. 앵커 컷. 피서지 버려진 양심을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강릉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피서객으로 붐빕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비용으로 154억 3천만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두 개 정당과 384명의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188억 5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심사해 34억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 수는 전체 등록 후보자 558명의 69%인 384명으로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309명, 또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5명입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국가교육회의의 수능 정시 확대 권고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대입제도가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2022년 대입제도가 과거로 회귀하게 되면 지역의 학생들과 학교 공부에 충실한 학생들을 소외시키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